Association will say a few words.인사 말씀.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내외 기분 좋고 인사 말씀 드리면서 불안을 공격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당시 한미 8군 특별사령관
자유의 심장으로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 권투를 위하여 참전 1950년 9월 5일경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 또는 제3국으로 망명을 검토하는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하자고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작전 명령을 전군에 하더라요. 대한민국 최후의 본이었던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 데 성공. 대가도 장군의 임천상 작전을 성공케 한 우리 모두의 은인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무엇하 장군을 낙동강의 영웅으로 칭송, 높이 칭송한 바 있습니다. 장군의 1950년 12월 23일 10시 50분쯤 미 24사단 19연대 최전방 중대장 자신의 외아들 샘 오카데 전공을 초청하고 영국군 연방 27년 부대 초청을 위하여 지금의 서울 도원구 도봉일동 596번지 다시 5호 지점을 통과하다 한국군 육사단 2연대 군속 박정래가 운전한 트리코사와 충돌 전사하신 그날 우리 3천만 국민 모두는 수고하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가오고 독일을 달고 애도하며 나라의 안위를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걱정하며 시류에 잠겼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을 한 몸에 지고 동군 소주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가신 장군 우리 모두 다 함께 절망해서 헤매던 그때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장군과 운명을 같이 한 전쟁 영웅 한국군 14만 1011명 미군은 5만 4,246명 영국군과 기타 참전국 3,618명 미국이 부담한 전쟁 경비는 170억 불 전후복구 군비전강에 129억 불을 지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참전국의 젊은이들과 미국의 지출한 지원으로 이루어진 자유를 오늘 우리 오늘 지금 우리 모두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주신 김선도 감독님 주모 헌신을 감독해주신 부실 고강석 목사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대 원로이시고 대한민국 원국가 나라 걱정하시며 80평생을 이발이 하시고 지금은 애국과 나라 사랑과 입장과 이끄시는 애국자 무엇대장 추모 기념사 앞에 명예의장을 맡고 계시는 이철순님께 저 노력에도 불구하시고 행사를 빌려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기간의 우이중행과 조한미군의 사기 진작과 한미간 신뢰를 다지는 추모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전 은평구청장을 삼선을 명예롭게 마치신 노재동 장로님이십니다.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제 답품 대표이신 조갑제님께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막대한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0동의 박태웅 회장님, 회원 일동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호텔 정수석님 감사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배영문, 박노경, 천동훈, 강선장님 누구나 일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일기도 불순한 내 왕님하시오 발을 빛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크 토콜라 주한 미국 부 대사님의 추도사가